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관련 뉴스입니다. 홍 후보자 부부가 2004년부터 8년 동안 주민등록상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후보자 부인이 친정 어머니 집에 주민등록을 올려놓았는데 실상은 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비판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지난 2003년부터 1년간 부인, 장모와 함께 살았던 장모의 아파트입니다. 홍 후보자 부부는 2004년 딸을 낳은 이후 500m 떨어진 이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 부인은 장모 아파트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뒀습니다. 홍 후보자는 3년 후에는 다시 처갓집의 앞 아파트로 이사를 오는데 이때도 홍 후보자와 딸 두 사람만 전입신고를 합니다.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기 며칠 전인 2012년 5월에야 부인은 홍 후보자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두 부부는 무려 8년간 주민등록상 별거를 한 겁니다. 같이 산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주민등록법상에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부부가 따로 산 건 아니고.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 후보자 부부는 장모의 아파트를 2014년 증여받았습니다. 홍 후보자 측은 부인이 노모를 모시기 위해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아파트 증여세 문제 때문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모님 봉양을 위해서라고는 해명하나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장모 봉양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 했는지. TV조선 윤율입니다.